아관 파천. 아관 파천.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 파천은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란하는 것을 뜻한다. 아관 파천은 명성 황후가 시해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896년 2월 11일부터 약 1년간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에 옮겨 거처한 사건이다. 명성 황후의 시해와 단발령의 실시는 친일 내각과 그 배후 세력인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자극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났다.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있던 고종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협의하여 보다 안전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였다. 이 때문에 친일 내각은 붕괴되었지만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압록강 연안과 울릉도의 산림 체벌권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였다. 또한 그때부터 서양 여러 나라들도 조선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국가적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전국적인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고종은 결국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점차 러시아와 일본 간의 대립이 심해져 약 10년 뒤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아관 파천. 명성 황후가 시해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896년 2월 11일부터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에 옮겨 거처한 사건.